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 신세입니다. 네, 11월 15일이 수능이라고 합니다. 네. 아... 네. 알고 있었습니다. 네, 알고 있었습니까? 네. 알고 있었는데요. 네. 오랫동안 사실 우리 또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어 그날 일단 굉장히 떨리실 텐데 네. 어, 떨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아, 그런 아, 믿음으로 시험을 치시면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아, 같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리고 또 이제 요즘 한절기라서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요. 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네, 맞으시고요. 네, 네. 네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팁을 하나 알아봤는데요. 네, 네. 이제 시험장 환경, 환경을 생각해서 공부할 때 좀 소음이 약간 있는 데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된다고 하는 거. 예를 들면 어떤 데서요? 뭐 약간 카페. 아, 카페. 카페 좋죠. 네.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공부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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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 틴탑도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